괜찮은데 이거? 형? 아니 필터 있네. 아 근데 지금 형 지금 되게 멋있어요. 아니 더 예쁘게. 아니 옷좀 알아봐. 우와. 아 살짝만 한 20%만 좋아 미간에. 그거지.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나도 들어가야겠다. 댓글에 헐 작업실 아니네. 작업실 아닙니다. 우석이 머리가 이제 초록색이네. 색깔이 좀 빠져서 그렇구나. 지금 약간 화면에서 약간 좀 애매해. 화면에서 초록색으로 보여. 그러네. 신원이. SWS 편의점 보고 왔대요. 아 그래 아, 저, 편의점 오늘 편의점 떴죠. 20개 그거 떴죠.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촬영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제 레시피 한번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한번 좀 비용이 조금 많이 들긴 하지만 가성비는 아니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칼바사 사러 갔대. 와. 너 그때 그거 먹었어? 그때 우리 양주 하나씩 샀잖아. 나 와인 하나 사고. 아 그거 먹었어요. 우석아 위다 버린다고요? 아 그게 매운 게 사실 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안 매웠죠? 신환이 형도 잘 먹는 거 보면 진짜 안 매운 걸 거야. 뭔 소리야? 이거 엄청 매운데. 아니 김치가 매웠지. 아, 김, 아니, 김치 어 매웠다. 김치가 매웠지. 음식은 사실 안 매웠어요. 그 소세지 맛있었어. 여기 진짜 뒤에 화면 비친다고 해가지고 반 여기 진짜 칠판에 화면 비치네. 프로페셔널한 모습 보이지 못했다니. 그러네. 아, 신경 쓰여. 살짝만 내려보자. 여러분 잘 지내요? 우선 머리 잘랐어? 그래서 앞머리 좀 잘랐어요. 앞머리가 좀 눈이 찔러가지고 내리면 뒷머리 어디 갔어? 뒷머리는 잠깐 숨기. 기믹이었어? 형, 형 근데 그 기믹이란 단어를 언제쯤 예나형한테 제대로 알려줄 거예요? 왜 아직도 최고로 알고 있어? 진짜 기믹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진짜의 최고 진짜 약간 이런. 원래 이런 거는 부딪히면서 배워야 돼. 너무 귀여워요. 자, 우석이 피스 붙일 때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랬는데 꽤 오래 갔네 그래도. 예. 네. 근데 피스가 사실 이제 선생님도 붙였다 떼는 것도 되게 엄청 아파. 시간 걸리고 막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그게 떼어내면은 집에 가서 씻으면 이게 그풀 같은 게 여기 묻어나와요. 예, 그 뒤에. 그것도 또 계속 잔당들 신경 써서 떼줘야 돼가지고 그 붙이고 하루하루가 그게 되게. 그래서 나는 그걸 진짜 하루 동안 계속 붙여놓고 그 다음날 때려간 적도 있었어. 너무 귀찮아서. 그다 나도 그냥 안 뗀다 걔까지 감는다. 그래서 신원 형은 머리 언제 잘라요? 잘랐는데? 짧은 머리 또 다시 또안 들어오나요? 여기 2 이상 절대 자를 생각 없어. 아직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석이 머리 귀엽다고요? 그러니까 왜 앞머리만 내리면 귀엽다고 하시죠, 다들? 난 사실 안 내린 게더 낫긴 해. 아, 그래요? 근데 형 머리는 고정이 좀잘 되는 편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 여기 핀 꽂았어. 난핀안 꽂으면 안 돼. 나는 이제 머리가 좀 가늘어서 올리면은 금방 그게 힘이 죽어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조금 손이 많이 가서 사실 올린 머리보다 내린 머리가 좀더 편하긴 해. 아무튼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 방금 팬사인회 하고 왔어요. 맞아요. 저녁 뭐 드셨어요? 뭐 먹을래? 아, 안 먹었구나. 왜안 먹었지? 지금 몇 시지?
2시 39분. 이따 라디오 가야 되는데. 그냥 라디오 갔다 와서 먹어야겠다. 그럼 야식인데 저녁이 아니라. 라디오 하고 먹지 뭐. 어제 라디오 진짜 재밌었는데. 하면서 같이 먹어. 어제 라디오 레전드였어. 라디오 같이 하면서 먹으면 안 돼요? 오늘 라디오에서 형 같이 먹방 해주세요. 어제 라디오 뭐 했게? 어제요? 그분이랑 했잖아요. 어? 누구였더라? 엄청 재밌었는데 어제. 가수 이름? 가수 아니었잖아. 어디 갔어? 알죠. 아, 저 신원이 형 그거 받았습니다. 뭐? 운전면허증. 아, 운전면허증 줬어요. 네, 그때 운전면허증 옷 받았습니다. 갈아입으면서 줬었어요. 제 운전면허증 되게 받고 나서 처음 봤어요. 받고 나서 한번 보고 신원이 형한테 받을 때 한번. 나도 처음 봤는데 왜네 운전면허증이 내 지갑에 있지? 내가 놀았나? 아,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무석이가 선물을 좀 벨트 찾는데. 뿌듯하다, 뿌듯해. 어제 우석이 생일 선물 안 줬다고 말했는데. 어제 뭐 말했어요? 생일 선물 안 줬다고? 깜빡했어. 깜빡했어. 혜택이 형이랑 고민하다가 갑자기 딴 길을 세가지고 깜빡했었어. 그냥 괜찮습니다, 전 여러분. 내가 근데 아직 진짜 되게 형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끝났어, 고민. 진짜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해서 못 샀어. 너무 고민해서 못 샀어. 그랬습니다. 지갑은 있어요. 지갑 사주자. 지갑 아주 짱짱합니다. 아주 지갑.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원래 계획 뭐였냐면, 너 지갑 사진 프린팅 돼 있는 거 티셔츠 만들어주라 했었는데 귀찮아서 못했어. 신원이 챌린지 드디어 지분이 생겼다고요? 친구랑 찍었어, 라디오에서. 봐야겠다. 필링 라이크 챌린지. 누구 했어요? 그 업텐션 쿤. 나 슬립. 한번 봐볼게요. 춤으로 췄어요? 고개 췄어요? 고개. 진짜 하긴 그 저희 춤이 단시간에 외우기가 좀 힘들어서 맞죠? 한탕 녹음 비하인드? 근데 녹음 비하인드가 없어요. 나는 없어. 내가 그때 딜을 못 봐가지고 라디오 하느라. 한탕이요? 한탕도 수정 많이 했죠. 한탕이 수정은 제일 마지막까지 했을걸? 녹음은 제일 마지막까지 했어. 한탕. 진짜 좋았어요. 마스터링 다 나왔을 때. 맞아, 저도 깜짝 놀랐어. 거기 저그 마스터링 해주시는 작업실에 가서 들었는데. 나 거기도 못 갔어. 오. 믹스 모니터 할 때도 못 갔어. 전 거기서 와, 이거 빨리 신원이한테 들려줘야겠다 근데 우석이 안 보내줘가지고. 제가 카톡을 잘안 해요, 여러분. ANR 그 제작팀 분들께 연락해가지고 제가 따로 받았어. 카톡을 잘안 합니다. 형저 8층에서 브이앱 중이에요. 네? 한탕 불러줘요? 붕어빵? 치크치크 저희가 했어요. 아니 밥 치크치크 녹음 먹어요, 저희가 형밥 했어요. 먹어. 이거 아셨었나? 치크치크가 저인 거? 예, 괜찮아요. 한 마리만 먹어. 맛만 볼까? 뭐든 치크치크 저였어요. 맛만 보고 싶은데. 우서가 너 붕어빵 먹을 거냐는데? 맛만 볼까? 근데 저 괜찮아요. 우석이 괜찮대요. 에? 우서가 다음에 무슨 색으로 염색할 거냐고? 이제 사실 염색은 이제 안 하고 싶은데 또잘 어울리면 또 해야죠. 그
이번에 사실 필링 라이크에 맞춰서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머리 색깔도 다 맞춰가지고 다음에도 똑같지 않을까. 신호 오빠 잘생겼다고 댓글이 많은데요. 고맙습니다. 슈붕인데 슈크림? 슈붕 하나 맛보고 싶었는데. 아, 문은 닫았대요? 아니 하나 살 거면 왜 사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살 수도 있지 그냥. 내가 만약에 붕어빵 장사 했으면은 너 하나 먹는다 했으면 대왕 사야지. 붕어빵 하나 만들었을 것 같아. 1.5배 큰. 요즘에 그런 게잘 되잖아. 대왕 그치. 몇분 안에 먹으면. 자극적인 거 그치. 엄청 클래식하거나 아예 틀을 깨는 게 나와야 돼 요즘엔. 여기도 슈붕이 짱이지? 슈붕이 짱이다고. 고양이 있냐고요? 고양이 없어요. 유토가 약간 고양이 같은 성격이긴 해요. 어제 펜타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요? 어제요? 어제 뭐 아, 근데 아,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영상을 보시다가 어제 어제 결정했구나. 결정을 하신 거지. 유니버스라는 거를 자, 받아들였구나 어제. 뉴버라 해야 되나? 뉴유? 뉴유는 좀 발음하기 힘드니까 뉴버한테 한마디. 아니 뉴스. 뉴 유니버스야. 뉴스라네. 뉴스에게 한마디. 잘 들었습니다. 뉴스. 네. 제 머리를 지탱해주는 이 빈처럼 당신을 지탱해줄게요. 근데 요즘 뉴스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되게 설레요. 아니 근데 이번에 역대급으로 밖에서 필링 라이크 많이 들었어. 아, 나 그거 말해줄라 했다. 제가 무인 편의점인가? 거기를 가봤어요. 갔는데, 그 카드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앞에서, 열어주세요 계속해서. 처음에 무인 편의점인지 몰랐어. 잠깐 화장실 가셨나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새벽이었는데, 왜안 오시지? 해가지고, 하다가, 뭔가 문 옆에 뭔가 자판기처럼 그런 게 달려있어가지고, 보니까, 카드 넣고 문이 열리네 가지고 카드 딱 넣고 문이 딱 열려 가지고 딱 갔는데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갑자기 첫 곡이 필링 라이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아나? 그래서 저 혼자 그 편의점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조금씩 춤췄어요. 아니 음료수 그 고르는 데에서 이렇게 나그 뭐지? 일산에 EBS 근처에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네. 거기 내가 좋아하는 빵을 파는 가게여가지고 거기 엄청 자주 가거든. 오. 그래서 매니저랑 둘이서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와. you get it 바로 시작하는 거야 가지고. 우와, 대박. 근데 그 저번 분은 나 보고 있고 우와, 어떻게 심지어 나 그때 화장했었어. 오. 그때가 내가 핑크색 옷 입었으니까 그 그때 한참 첫 주차 그때였을 거야. 와, 그러면은 둘째 주였나? 유니버스였어요? 아니 끝까지 못 알아보셔 가지고 너무 너무 그럴 수 재밌는 있지. 거야. 난 그냥 그 심지어 그 매니저 형한테 계속 설명하고 있고 아이 파리바게트에서 이빵 팔고 항상 이 자리에 있다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필링 라이크 나오고 저번 분은 계속 쳐다보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자주 가는 게 자주 가셨다 했으니까 근데 아마 처음 아실. 보는 저번 분이었어. 아, 그러면은 원래 형 아시던 분이 없었나 보다. 노래만 이렇게 선곡해 놓고. 그분도 아시진 않았을걸?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형 아실 거예요. 아무튼 되게 많이 주변에 엄청 많이 들었어. 근데 유난히 필링 라이크만 많이 들었어. 다른 수록곡은 못 듣고.
제 어머니한테도 딱 이거는 진짜 비하인드인데 그 앨범 딱 나왔을 때 이제 제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쇼케이스 끝나고 근데 이제 엄마한테 엄마가 이제 집에 오시는 길에 버스 안에서 이제 노래를 앨범 노래 다 들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아들이니까 되게 궁금하잖아. 혹시 무슨 곡이 제일 좋았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는 배드가 제일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오랜만 한창이 제일 좋았다는데 장난 이거 모르겠어 안 물어봤어 나는 그래서 나는 되게 그때 되게 약간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 약간 아들이 쓴 곡을 부모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 그냥 어떤 느낌일까? 약간 이런 게 방금 목소리 나갔다. 약간 이런 그 기분이 되게 특권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물어봐야겠다. 궁금하네. 왠지 우리 엄마라면 어머님 어떤 노래가 제일 우리 좋으세요? 엄마라면 관람차 좋아했을 것 같아. 맞아. 우리 엄마라면. 사실 우리 엄마는 가사를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가사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아빠라면 더 게임 크래시 아, 엄마 그치, 그치, 그치. 했으니까 아빠가 왠지 더 게임 또 아빠 이탈리아에서 유학했었거든. 그래서 뭐 이태리어라고 근데 좋아했을 궁금하다. 것 같아. 형 아버님 한번 알고 싶다. 후기 안 물어봤어. 한 번도 못 만나가지고. 궁금하다. 와, 나그 쇼케이스장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옛날에 벌써 마지막 쇼케이스 한게 정규일집 때였었거든. 그때 우리 딱 6시에 딱 음원 나오고 딱 7시 됐다 해가지고 몰래 차에 가가지고 딱그 멜론 딱 차트 딱 봤는데 아무리 내려도 없어가지고 그때 혼자 눈물을 훔쳤었는데 눈물을 훔쳤어요? 그때 혼자 눈물을 훔쳤었거든. 근데 이번에 딱 7시 되자마자 이번엔 차에 안 가고 그때 바빠가지고 우리 그때 엄청 맞아, 정신없었잖아. 엄청 엄청 좋죠. 그러다 헤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그랬다? 뭐 차트 올라왔다 해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었는데. 맞아, 이번에 진짜 안 믿겼지. 진짜 정신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에? 에이 설마 거짓말 그러니까 약간 에이 무슨 근데 웃고 있어. 입꼬리는 점점 올라가. 아 그래? 에이 거짓말 아직 저도 에이 그때 에이 메이크업 하고 거짓말 있어가지고 못 보고 있었어.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아 그래? 어서 실룩실룩. 신원 오빠 버전의 축구축구 듣고 싶어요. 한탕의 축구축구 말하는 것 같아요. 또 댓글이 맞아요. 진실의 광대였죠. 밥통 광고 찍지 않네. 밥통 밥솥이냐고. 오늘 왜 자켓? 신원이요? 오늘 왜 자켓? 왜요? 무슨 일 있어야만 자켓 입어? 저 그냥 오늘 이렇게 입고 싶었어요. 근데 왜 오늘 단추 두개 풀었어요? 뭐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 원래는 꽉 여미는데 그럼 날씨가 아주 아주 좋으면 다 풀어요? 하나 더 풀지. 최대 몇 개까지 풀어요? 단추면? 세 개. 하나, 둘, 셋. 그 이후로는 좀.
와, 오늘 라디오 기대되는데요. 그 상태면. 아 근데 라디오 때는 옷 갈아입고 가요 항상. 그렇군요. 저는 라디오 항상 옷 갈아입고 가요. 알겠습니다. 셋다그 뭔가 리프레시 항상 하고 가요. 피자 붕어빵 먹어봤냐 물어봤는데 피자 붕어빵 있어요? 오 맛있겠다 피자 붕어빵 소시지도 들어 그런 거 그건 그냥 피자잖아. 그거는 그냥 도우미. 하지만 그 피자 맛이 나는 그 피자와 그 피자 맛이 나는 어떤 것 피자. 그럼 형 먹어도 되네. 아 자격이 아. 자격이 있네. 난 한다고 안 될. 내가 뭐 다이어트는 아예 난안될것 아니 식단 하고 싶은데 이제 너안 돼? 그럼 뭐왜 먹어? 너 어제 뭐 먹었어? 같아. 햄버거. 아, 나 요즘 위가 좀 늘어났나 봐. 아와 저 요즘 피자 완전 꽂혔어 지금. 저 어제 햄버거 2개 먹었어요. 요즘 근데 저 요즘 햄버거 그냥 시키면은 그냥 단품으로 2개 시키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핫도그 찾았어. 어딘데? 형은 핫도그를 그렇게 좋아하더라. 어딘지 말 못하는데 그 홍석영이 시킨 데 있거든? 건강한데? 거기서 소세지가 무슨 닭가슴살이야? 고단백 어쩌고저쩌고 빵이 뭐 저탄수화물 어쩌고저쩌거든? 진짜 맛있어. 두 개, 혹시 몰라서 두개 시켰는데 두개다 먹었어. 근데 그것도 몇개 먹다 보면 또 알잖아요. 그런 단백질, 고단백질로 이루어진 나도 그거 좋아했어요 처음에 와 맛있더라고 내가 상상해도 맛이 아니더라고 진짜 맛있어. 나 오늘 완전 꽂혔어. 이제부터 그거만 먹을까? 시간만 맞으면. 어 돈가스 제일 좋아한다고 오 돈까스 한 모금 들어있다. 저도 돈가스 또 맛집 또 돈까스야. 많이는 아니지만 좀 알고 있거든요 돈가스 먹고 싶긴 하다. 예스. 저녁 메뉴 추천해 달래요. 피자. 이거는 피자 먹어야 돼 오늘은. 피자 먹자. 지금 괜찮아. 이런 집에서 혼자 뭐 시켜 먹을 수도 있어요. 저. 그래 늦지 않았어 피자 먹어. 아 근데 오늘 좀 닭발이 먹고 싶은데. 국물 있어 없어. 닭발인데 근데 옛날에 그 불닭이 요즘 사라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요즘은 왜 닭발 야. 불닭이 눈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어서 그거 기억나? 청담 살때그 신화불닭 와, 그거는 여러분 진짜 인생 불닭이었어요. 그 치즈불닭 인생 치즈불닭.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정말 맵기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제 신원형이랑 먹으려면 형이 먹을 수 있는 매운 정도. 무조건 순한반. 근데 이제 그거를 위에 딱 보면은 치즈밖에 여기 딱 깔려 있고 그 안에 이제 양념이 된 닭과 이제 소스가 여기 있고 맨 아래 눌러붙은 밥이 딱 있는데 그 밥이 진짜 정말 한번 기다렸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10kg 쪘어요. 맞아 맞아 예, 네, 그 녀석 때문에 10kg가 극장 우리 살찌기 그때 프로젝트에서 야식 두탕 뛸때 쪘어요. 진짜 야식을 하루에 두 탕씩 쪘는데 한번첫 번째 야식 뭐 햄버거 가볍게 햄버거 먹고 시간대 뭐 맞아 불닭 먹고 그다음에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영화 두편 보고 영화 두편 보고 아이스크림 먹고 N차 걸러 그렇지 그다음에 그거 근데 그거 있어요 꼭 누워서 있어야 돼요 바로 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그때부터 그 사람 거실에 살때 우리 있고 멤버 아직 다 들어오기 전에 맞아 저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숙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 우선 진짜 난 그냥 빽빽거렸었는데 마름이구나 난 마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했는데 유토랑 다를 게 없었는데 옛날 유토랑 근데 신원이 형이 그런 마음에 드는 그런 맛집에서 항상 뭐 메뉴마다 다 맛집이 다 다른데 항상 그 맛집만 시키거든요
아, 꽃이면 그만 먹어야 돼. 그래서 지릴 때까지 그만 먹어야 돼. 저는 진짜 이형 만나면서 그 맛집에 배달 맛집의 신세계를 봤어요. 꼭 배달 시켜 먹어야 돼. 나가는 건형 귀찮아서 잘안 가요. 왜 나가? 예. 네. 근데 요즘에는 싫어. 맞아. 아, 요즘에 배달 팁을 막 6... 배달. 그때 얘기했었나? 8,000원짜리 쌀국수 먹는데 배달 팁을 6,000원 달래가지고 안 먹었어. 쌀국수 두 그릇 값이네요, 거의. 와, 너무 충격받았어. 아니, 뭐, 이해는 한다만, 그래도 안 먹지. 맞아. 너무 요즘 또 매워. 빠진 음식 있어요, 혹시 그러면? 완전 마치 타코야끼랑, 한번 보자. 누가 살 차례냐? 그거 좀안 한, 저희가 좀 같이 그러니까 야식을 안 먹은 지꽤좀 오래돼가지고. 됐어요. 활동을 계속 활동하느라. 내일은 불고기 먹으러 오나요? 불고기도 맛있죠. 근데 요즘 약간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딱 먹을 것만 오는 집. 그러니까 반찬 이렇게 많이 오면은 굳이 그 반찬을 다못 먹는데, 예를 들어서 덮밥 같은 걸딱 시키면 그 덮밥이. 그거 있잖아. 나 요즘 그런 덮밥류가 좀 맛있더라고. 반찬 주지 마세요. 나 항상 하는데 반찬 주지 마세요. 아, 나 그게 반찬 안 있어? 먹어. 아직 그런 거잘 몰라 나는. 그 체크하는 게 있어 요즘에. 수저랑 반찬. 나 요즘 그런 덮밥, 볶음밥 약간 이런 거 좋아해. 김치볶음밥 진짜 진짜 좋아해. 어? 너냐? 아까 유토랑 스키야키 시킨 사람? 아, 저안 시켰어요. 유토 스키야키 누구랑 같이 먹던데. 맛있지. 야채요? 야채도 먹어요. 감자튀김. 거의 하고 싶다. 그 예안이가 가자 해가지고 갔던 막창집. 당신을 위해. 거기 거기 맛있었어요. 가서 포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김치볶음밥 100그릇 사준다고요? 김치볶음밥 좋아해? 맛있어요. 근데 김치볶음밥이 조금 언제 먹었어? 저 집에서 그냥 아. 시켜 먹는데 그냥 먹고 싶은 게 없을 때, 근데 배는 좀 고플 때, 아 뭐가 좀 가벼우려나 했는데 김치볶음밥 시키면은 약간 돈가스랑 비슷해요. 기본,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않은 음식 중 하나, 아, 어디 음식점을 가든. 그래서 맞아. 딱 그런 거 좋아. 도전하고 싶은 마음, 그 시간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동도 되게 좋아하고. 남이 끓여준 라면 진짜 맛있죠. 제 신호 형이 끓여준 라면을 안 먹어본, 밥 먹어봤나? 나 형이 끓여준 라면 먹어봤나? 언젠간 먹어봤겠지. 신원이 형은 항상 컵라면 먹어요.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난 여러분. 컵라면이 더 맛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컵라면이 맛있어. 컵라면이 맛있는 라면이 있고 아닌 라면이 있어요. 참고로 라면은 냄비에 끓여 먹어야지 진짜 난 맛있는. 비빔면도 컵라면이 더 맛있더라고. 아. 짜파이티도 컵라면이 더 맛있어 사실. 근데 그거는 진짜 라파이티는 맞아. 물 조금 있게 해서. 아니 나는 그나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짜파게티 컵라면에 물 버리란 말이 없는데 물안 버리면 다들 뭐라 하더라? 그것 때문에 한번 저희 펜타곤 사이에 그게 있었죠. 아니 접점이 있었죠. 물 버리란 말이 없었는데 왜물안 버린다고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근데 나는 원래 항상 버려왔는데 신원이 형이 만든 거 보니까 아 이게 맞는 거 같아. 원래 그건 약간 그 민속행사에서 그 먹는 거야. 자박하게 그 물이 살짝 이렇게 깔려 있고. 그 대신에 그건 잘못됐어. 그물 선은 잘못됐어. 더 아래에 있어야 돼. 맞아. 근데 더 맛있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나는 그거 전자레인지 좀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 그럼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 자식 PC방에서 좀 먹어봤구만. 그럼 그럼. 나 제가 맨또 처음에 그거 충격받았었는데. 게임을 열심히 했어. 진짜 뜨거운데 진짜 맛있잖아. 약간 면 조금 야들야들해져가지고. 맞아. 아니. 사용 설명서에 버리란 말이 없다니까요. 맞아, 그 버리라는 말은 없어. 여기서도 이터널 선샤인 봤냐? 아니, 아직 안 봤어요. 재밌어요? 아니, 멤버들 다 재밌다고 그러고. 드라마예요? 영화인데, 판타지, 그냥 그저 멜로인 노트북 같은 뭔가, 다와 인생 영화인데 꼭 재밌어 하면 완전 눈물 나지 않아요?
약간 이런 멜론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더라고. 그래서 볼까 하는데 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땡겨. 형구가도 그렇게 재밌다 그러고. 그거 볼 시간에 책이라고 하면 저 읽어요. 책을 왜 읽냐? 영화에 다 있는데. 요즘엔 다큐 보는 게 책이요. 많이 봤다네요. 아직 안 봤다니 꼭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터널.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 내가 책 나나나나. 읽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다 웃으시는데? 물음표도 나왔어요. 아, 책은 여러분 마음의 양식이죠. 저는 책을 읽지 않아도 항상 가방에 소지하고 다닙니다. 가방에 항상 소지하고 다녀요, 책은. 여원이요. 여원이 지금 네, 다 괜찮아요. 그 뭐라 솔직히 뭐제 입으로 막 내가 막제 입으로 막 설명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치료랑 다 받고 있고요. 그래서 휴식 잘 취하고 네, 다 낫기를? 아, 뭔가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경과를 보고 있어요. 막 여러분이 아직 막 심각한 걱정할 정도로 그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참고로 연락하고 맞아요. 있는데, 네. 다행. 걱정 많으시겠지만, 참고 괜찮습니다. 진짜 여운이 형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형, 이긴 할수 있어. 화이팅! 빨리 와. 맞아. 그리고 진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무조건 손절하세요. 진심이에요. 그래요. 건강 여러분 진짜 건강해야 돼요. 와, 슬슬 라디오 몇 시에? 나 비행 시간이 돼가지고. 아, 라디오 헬리콥터 타고 오시잖아요. 여기 휴 옥상에서. 옥상에서. 아, 근데 가는 데한 10분밖에 안 걸려가지고. 오늘도 기대할게요. 와, 오늘 라디오 오소뮬이요? 오소뮬 최근에 떨어졌는데 우석이가 몇번 줬어요. 오스물이요? 비타민, 노벨 비타민. 그게 오스물이야? 그렇대. 너 그냥 독일 비싼 비타민으로만 항상 얘기하거든. 그거 다 나눠줬어요, 하나씩. 방에 좀 있던데 아직 박스. 아, 네. 다 스태프분들, 매니저 형들 다 나눠줬어요, 우석이 한번 멤버들한테. 쐈어. 새벽에. 그때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저희 첫 방. 첫 주차 때. 첫 주차 첫방 있을 때 힘내보자 해가지고. 다 좋은데 진짜. 근데 그날 대기실에서도 다 힘났잖아요. 다 컨디션 좋아가지고. 그게 완전 효과 있어. 난 평소에 약을 잘안 먹으니까 그런 거 효과 엄청 잘 받아. 약 효과를 엄청 잘 받아. 그딱 뭐지? 내 혀에 딱 닿는 순간 바로
하면서 눈 동공이 커지는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게 몇 시간 가요? 그럼 그냥 활동하면서 사실 잘못 챙겨 먹었는데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활동할 때 먹었던 거 말고. 섭섭해. 곱돌이탕. 제가 곱돌이탕을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곱돌이탕 1인분만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단톡방에 곱돌이탕 드실 분 항상 물어보면 아무도 안 먹는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 혼자서 2인분어치 시켜가지고 그냥 먹었어. 맛있어 보이더라고. 저 앞에서 뭐 먹었더라? 아, 앞에서 그거 먹었었다. 김치볶음밥. 그냥 그래도 왜인지 모르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우리 에스콰이어 관람차 찍고 먹었던 그 라면. 라면. 그게 왜 기억에 남는 건지 와, 난 모르는데. 진짜 거기서 그 참치김밥 형 그거 알죠? 그러니까 참치김밥이랑 라볶이랑 라볶이랑 와. 그때 우리 누구 유튜버랑이었나? 예난이랑이었나? 예나요. 와. 나 거기서 와, 나 김밥 좋아했네. 여기 느꼈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맛있을 일인가?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임팩트가 센다 봐. 진짜 셌어. 김밥을 그냥 김밥만 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라볶이랑 같이 먹어야 돼. 맞아. 그래서 아니 내가 김밥이 나왔는데 라면도 안 나왔어요. 김밥이 이제 요리가 빨리 끝나니까 나와가지고 식탁에 딱 놓여졌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내가 이제 젓가락을 들고 김밥에다 딱 이렇게 손을 가져가는 순간 신원이 갑자기 안 돼. 안 그건 안 돼. 돼. 안 돼. 진짜 안 돼. 우선 라볶이 나오면 같이 먹어야 돼가지고. 그건 나 잘못했어. 아주 라면 나와서 라면 먹고 있는데도 라볶이가 안 나오는 거야. 맞아. 다 먹을 때쯤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이 라면도 맛있었지만 이 김밥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제 아 라볶이를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김밥을 딱 먹었는데 와 형이 왜 이걸 같이 먹으라 한줄나 알겠다랑 그냥 김밥 안 먹어. 그리고 진짜 빨리 사라졌잖아요 맞아. 김밥. 그래서 김밥 한줄더 시켰어요. 한줄더 시켰어요. 진짜 맛있었어. 무슨 얘기 하려 했더라? 되게 맛있는 얘기 하려 했었는데. 아, 저 항상 먹는 그 조합이 스쿨푸드. 아, 스쿨푸드 조합 있는데 원래는 스페셜 마리2랑 맥가떡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짜렐라 스팸마리의 맥가떡 매운 까르보나라 떡볶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는 스쿨푸드 그거 갈비랑 같이 나오는 어부박 아그 왕갈비 어부박인가? 그거 아니면은 장조림 버터볶음 장조림 비빔밥 비빔밥 그거 맛있어. 그것도 약간 둘다 실패하지 않는 요즘. 맞아. 나 약간 스쿨푸드가 딱내 입맛이긴 해. 그 부대찌개도 맛있고. 아 진짜 신원 형이 스쿨푸드 진짜 옛날에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짜 막 충남 살 때. 진짜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 거기 엄청 빨리 오는 지점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 와서 스쿨푸드란 걸 알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알게 된게 신원 형이 야 우선 진짜 맛있어. 이거 여기서 파는 김밥 그 세트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와 까르보나라 떡볶이 매운 까르보나라 떡볶이 그것도 진짜 신세계였고. 난 되게 옛날에 먹었어. 어부밥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나 신사에서 알바할 때그 가로수길 한가운데 가로수길 초입에 그 들어가자마자 올리브영 있잖아. 거기 맞은편에 크게 있었거든. 스쿨푸드가? 거기서 처음 먹었었는데 그때 먹어보고 여 이거 뭐지 이랬는데 그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배달도 되더라고. 맞아. 요즘은 밥버거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아, 근데 봉구스. 저는 그 밥버거를 진짜 너무 좋아했었어. 아직도 그냥 그걸 잘 먹는데. 그거는 진짜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번에 뮤뱅에서 먹었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봉구스 밥버거. 봉구스 밥버거는 컵라면이랑 같이 파는 게더 신한수야. 진짜 그건 아직도 너무 있어요? 가로수길 2층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맛있었어요. 이제 형이 잠깐만, 니뽕 네뽕?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형이 레스토랑인가 서가인 가져가서 서가인국을 데려간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이제 와 그때 레벨 저희가 너무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혜택이 형이랑 예, 저희가 뭐 형구랑 예난이랑 예, 저는 이제 좀 크잖아요. 넓고. 강남역에 예, 그래가지고 와 여기서 밥을 먹는데 비쌀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신원 형이 뭐 먹고 싶은 거 시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형 그랬어요. 맞아, 그게 나 기억이 내가 계속 물어봤어. 나 여기 처음 오니까 형 여기 뭐가 맛있어요? 그 리조또 맞나요? 리조또가 진짜 맛있다 해가지고 그럼 형이 백클이 형이 다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되게 한 상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맞아, 그 세트 한 상이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탁자 두개 이렇게 다 올라왔어. 먹는데 와그저 그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도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자신 있어요. 나도 옛날에 같이 사는 형들이 살았었거든. 근데 너무 충격받았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난 아직도 빕스보다 서가인국이 더 맛있어. 저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니뽕네뽕. 그 크뽕. 여기서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게 저희도 이제 가끔 이제 뭐 없는 날에 스케줄 없는 날에 이제 같이 밥 먹으러 나가면은 어디 갈래? 뭐 먹을래? 이게 또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 눈에 들어오는 게 니뽕네뽕이에요. 맞아. 아직도 그래.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그 피자 꿀에다가 크림 휘핑 마늘. 크림 같은 아, 그거에 맞아. 내 피자인가? 너 피자인가? 그거 찍어 먹는데 와 그거랑 항상 주문하기 똑같아요. 저는 짬뽕에 좀 매운맛 시키고 이 형은 크림 크뽕. 짬뽕 시켜서 먹는데 와. 이제 형이 이제 제 거품을 이렇게 가끔 써먹고 이제 그 피자랑 같이 먹으면 이제 진짜 기가 막히죠. 우석이 1단계 시켰으면 좋겠는데. 저 항상 몇 단계? 3단계? 항상 4단계? 매운 거 맞아 시켰어. 맞아. 그래서 국물 먹기가 엄두가 안 그래서 나. 형 국물 한입 먹고 야 이거 어떻게 먹냐? 그래서 보통 항상 그 스타일리스트 형이랑 셋이 갔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면 그 형한테 약간 형 여기 차뽕 맛있다고. 그럼 또뭐 있지? 야 우리 근데 우리 그런 데 가본 적은 있나? 아웃백, 빕스 없었죠? 없을걸? 나도 나 그때 한번 가봤어. 라디오 때. 라디오 할때 내가 너무 급한데 시간 좀 뜨고 근데 그때 한참 식당할 때여가지고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주변 고깃집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웃백을 가가지고 매니저 그런 거 먹었었어. 혹시 그거 아직도 해요? 그 프라이데이? 당연하지 않아? TGI 프라이데이? 예, 저 거기 진짜 저한테는 추억의 곳이었거든요. 거기 너 부잣집이었구나. 한번 가봤어요. 어, 그래? 딱한번 가봤는데 태어나서 거기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생일이어서? 예. 우와. 그래서 그난 등갈비 그 양념 등갈비 있죠? 처음 들어봤어. 그 이렇게 뜯어 먹는 거. 이 상태로 나 이렇게 잘라 먹는 건데 와 그게 그리고 그 약간 젬베 같은 그 악기도 막 인테리어 돼 있고 그게 아직 이렇게 저그 공간이 생각나는 정도면 되게 저한테 임팩트가 그치. 있었거든요. 임팩트가 있었나 보네. 그래서 한번 가자. 서가인국도 물론 좋지만 우리 한번 가자. 거기서 한번 노래 받자. 아이쿠 나 가서 생일이라서 해주나? 해주지 않을까? 아, 아니, 내 옛날에 방송에 얘기했었는데, 사과라면이라고, 그 신사동 가로수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이형 때문에 갔지. 라멘집이거든요. 그래서, 뭐지? 제가 옛날에 얘기했었다. 알바할 때 엄청 빨리 나오는, 항상 거기서 먹었었는데, 거기가 제일, 지금까지 한국에서 먹어본 일본 라면 중에 제일 일본 라면 본토랑 비슷해. 근데 거기가 이사했더라고. 좀잘 됐는지 어땠는지 되게 조금 커진 것 같아 가게가. 오, 잘 됐다. 그래서 그때 최근에 다 같이 거기에 빨리 나오니까 네. 갈라 했다가 실패했어. 너무 늦어가지고. 거기 아직도 하는구나. 너무 오래됐다. 안 먹은 지. 거기서 거기 우리 장소. 그거 나무 그래. 판에다가 그 아, 갔다 거기 왔습니다. 항상 가게 앞에 그 나무 판때기로 기념으로 손님들이 해놓은 거 있는데 그잘 찾아보면 저희 사인 데뷔 완전 초 했던 사인이 있어요.
맞아. 예난 유토 우석 신원 여원인가 홍석인가 이렇게 해놓은 사인이 있어. 우리 거기 나무판자 SWS를 하지 않았어요? 뭘또 갔었나? 너무 많이 갔어요. 그때 해나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사인 해달라 했었고 그때는 그냥 우리가 했었나? 맞아. 그리고 그리고 또뭐 있지? 맛있는 집? 아, 이렇게 되면 형 우리가 나만 알고 싶은 맛집 다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성수동 건안 갔어. 그 등갈비 아직 안 갔어. 그건 너무 너무 이런 걸 천천히 알려줘야 돼요. 맞아. 최대한 프랜차이즈로 어디서든 즐길 수 있게. 서울 여기 꼭 굳이 서울에 안 와도 즐길 수 있는. 누구나 다 안다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그거는 우리 엄청 많이 얘기했나? 할머니 레시피? 할머니 레시피? 아, 할머니 레시피. 그것도 예난이 왔을 때 같이 갔었는데. 맞아. 저기 진짜 자주 가요. 거기는, 아, 자주보다는 진짜 그 한식, 집밥 그런 거 먹고 싶을 때 되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아, 진짜 너무 거기는 뚝섬 쪽에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거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집일 거야, 아마. 뚝섬, 거의 그 미쉐린 그거 됐잖아. 좀 됐어요. 아, 진짜요? 옛날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미쉐린이 달았더라고요. 거기 진짜 맛있어. 처음 먹어. 미쉐린 가게에서 처음 먹어봤어. 거기 웨이팅이 있겠구나. 근데 저갈 때는 한 번도 없었어. 나한 번도 기다린 적 없어. 웨이팅 있으면 안 먹었지. 거기 뚝섬 쪽에 그 맛집이 되게 많아요. 그래? 네. 인테리어도 되게 나 할머니 레시피밖에 안 좋겠고. 가봤어. 아, 그래? 뚝섬에서. 수제버거 좀 한번 가봤습니다. 와, 수제버거. 쉑쉑버거 먹고 싶다. 와. 아, 진짜 또 최근에 한번 사실 신원형은 햄버거와 뗄수 없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진짜 브루클린 더 조인트. 네, 신사에 있는 브루클린 더 조인트 그 버거집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아 오늘 좀 아, 브루클린. 네, 나 진짜 오늘 좀 보상 받아야겠다. 나쁜 일좀 해야겠다. 내 몸에다가. 진짜 꾸역꾸역 넣어야겠다 하는 날에. 아, 거기 진짜 많이 시키고 많이 먹고 발전했네. 브루클린 먹고 싶다. 와. 근데 저희가 솔직히 먹는 거다 나왔어요. 다 말했어. 네, 저희가 지금까지 먹는 거 솔직히 다 말했어요,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추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저희는 여러분 연습생 때밥안 먹었어요. 맨날 과자만 먹고 살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기본적인 음식, 실패하지 않는 음식들만 먹기 때문에 진짜 이게 떠오르는 맛집. 여긴 진짜 이거 퓨전인데 이게 진짜 맛있는 거. 사실 우리 유니버스 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석이 형한테도 물어봐요. 샐러드를 시켜도 그 형은 샐러드가 어디가 맛있고 이런 게 되게 바삭해가지고 홍석이 형이 추천해주는 진짜 실패 안 해요. 네. 그래도 홍소영보다 우리가 과자는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럼. 과자라면 말이지. 과자라면 썬칩, 콘칩. 어렸을 때 그거 되게 좋아했어. 오징어칩. 난그 오징어 땅콩. 아. 오징어 땅콩 아, 나 오징어 땅콩 별로 안 좋아했어. 오징어 땅콩 매운맛 신세계. 그 매운맛 있어요? 매운맛 매운맛 있어? 나왔어.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옛날에 나왔어. 그리고 그 파인애플 맛까지 있어요. 샌드. 그리고 그래, 아, 포스틱. 와, 포스틱 아직까지 내 인생 탑3는 아마도 홈런볼. 옛날에 맛있어. 홈런볼 생크림 맛을 판 적이 있었어. 파란 색깔. 나 기억해. 와, 기억합니다. 내가 먹어본 과자 중에 그게 제일 맛있어. 그거 그거 1등. 차갑게 먹었죠?
안 팔아. 아니? 난 무조건 녹여 먹어. 약간 녹아야 돼.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허벅지 밑에다가 이렇게 놓는다든지 이렇게 품속에 안고 있는다든지. 와. 그리고 저는 이제 혹시 팔아주세요, 진짜로. 약간 자극적인 거 되게 좋아하지. 과자 거의 다 자극적이긴 하지. 아니 그형 홈런볼 그거 진짜. 근데 저는 사실 그 슈크림 맛 홈런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짜증나. 다시 진짜 안 팔아주세요, 진짜. 좋아했어요. 전 초코맛 좋아했어요. 그거랑 꼬북칩. 임팩트 감은 꼬북칩이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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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버터칩. 아, 이게 뭐 얼마나 맛있다고 해가지고. 맞아 기억나 신원형이 누군가가 구해줬었어, 우리 맞아 동생 맞아 때. 그래서 맞아 먹어봤다가. 와 뭐야? 그래가지고 신원형이랑 저랑 맨날 퇴근하는 길에 그 꼬북치 있는지 좀 확인하고 막 맞아. 그랬어. 진짜 똑같았어. 허니버터 때도 그랬고, 꼬북 때도 그랬어. 아 허니버터 때 허니버터 심했어요. 허니버터는 진짜 나쁜 게, 그 슈퍼에서 묶 아니 그러니까 묶음으로 묶음으로 팔았어. 허니버터랑 묶은 게 아니라 다른 과자랑 허니버터랑 안 팔리는 거.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저 과자 먹고 근데 그때 싶었는데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맞아 보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먹으려면 먹을 수 있거든? 그치 그치 근데 지금 그때는, 아니 이거 먹을 바에는, 그치 그치 이거 뭐 먹을 바에 햄버거를 먹겠다 그치 그치 이러고서 안 먹었지. 맞아 맞아 아, 꼬북칩 초코 진짜 와 진짜 나빴어. 그거 와, 진짜 나빴어. 그 칼로리가 거의 그거 진짜 나빴어, 완전. 밥한 두세 공기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그 과자 좀혼좀 나야 돼. 와, 진짜 꼬북칩 추러스. 와, 추억이다. 추러스 맛있어. 아! 고래밥도 좋아하는데. 아, 맥도날드 맥모닝 추러스 없어졌어. 아, 그거 뭐 아세요? 자꾸 없애. 여러분, 제가 못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한동안 편의점에서 새알 그 초콜릿 알죠? 그거 없었거든요? 최근에 봤습니다. 편의점 갔는데, 결국 사지 못했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새알이 새로 나왔어요. 바둑알 같은 거? 예. 저그 이렇게 초콜릿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로 이렇게 살짝 탁 하면 이렇게 탁 그치, 그치. 꺼져 약간 벗겨지는 거? M&M 느낌으로. 근데 그거 진짜 나는 그 있더라고. 석기 시대 신맛 있을 때 진짜 좋아했었어. 신맛. 그 약간 실버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닌 그 언저리에 색깔이 신맛이 있었어. 사이사이 숨어있는 거.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석기시대. 석기시대 그거 먹으면은 그 공룡알 하나 나온 거 제일 큰 거. 그거 먹기 위해서 먹었죠 그건 사실. 모셔야 돼. 모신 거는 마지막에 먹어야 돼. 그건 전시해 놔야 돼 집에다가 이렇게. 진짜 맛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거의 페레로시급인데. 아 진짜 진짜. 다 나왔으면 좋겠다. 옛날에 먹었던 게 반종 여러분 사는 동네에도 맥모닝 추러스 없어졌어요? 원래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 이번에 준비하면서 없어졌어. 그럴 수 있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사라졌어. 이유가 있다 생각해. 와, 이해를 못하겠네. 안 팔렸나 보지 뭐. 아, 다 없어졌네. 그러면 다시 생겼던 것도 있고요. 맥도날드도 있고 맘스터치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햄버거는 질렸어. 맘스터치요? 양념 싸이 먹어 질렸어.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에 피클은 먹을 줄 알았거든요. 오이는 못 먹었는데 근데 사실 요즘 피클도 안 먹어요. 왜나좀 입맛이 변했나 봐. 피클까지는 허용했는데 내 입이 요즘 피클도 안 돼가지고. 근데 요즘 햄버거 자세히 보면은 피클 들어가 있는 햄버거 꽤 있어요. 없는 게 있어? 있어요. 불고기 버거는 없어요. 없어. 맞네, 맞네. 네, 핫크리스프 버거도 없어요. 근데 이제 와퍼라던가 그런 데는 이제 피클이 있지. 있는 게 있거든요. 사이버에도 있지 않아? 그래서 없는 버거가 있어요. 그 자세히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은 피클이 이렇게 한15% 삐죽 나와 있거든요. 있는 것들은. 진짜 자세히 봐야지 보여요. 피클이 있는 게.
그 사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근데 거기 가서 또 있는 거에다가 피클 빼주세요. 이게 음식을 만드시는 분한테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니, 빼달랄 수도 있지. 노래를 딱 들었는데 우석이 목소리 빼주세요 이거랑 비슷한 거잖아. 아니, 그건 하나를 딱 봐야지. 그건 다르지. 뭐 똑같죠. 제 프랜차이즈인데. 자, 가방에 꼭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있다면? 지갑. 저는 저 안경 쓰지는 않지만 요즘 잘. 신우 형은 피클 있는 햄버거 좋아해요? 어, 치즈버거 피클 있어. 아니야, 그 궁합이 있어. 근데 그 맛잘알들이 그 진짜 그 치즈버거만 먹는다고 듣긴 했거든요. 어렴풋이. 아니, 이제 그거만 맛있어. 아, 그게 제일 맛있어, 치즈버거. 어, 진짜? 그 다음이 가끔 에그 불고기 버거. 가끔. 원래 에그 불고기 버거 없었어요. 아시죠? 없었어. 근데 나는 그거 진짜 신의 한 수라 생각해. 어. 어, 에그 불고기 버거는 진짜 너, 신의 한 수라. 너 왠지 그거 좋아했을 것 같아. 롯데리아 오징어 버거. 매운 거. 아, 저 대리버거 좋아했어. 웬일? 실패하지 않는. 대리버거. 근데 오징어 버거를 사실 아, 저 어렸을 때 햄버거를 아예 못 먹었어요. 엄마 먹지 말라 해서. 치킨도 진짜 좋은 날에 먹지. 엄마 요리하기 싫은 날이라. 근데 그 오징어 버거가 저는 있는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몰랐다가 이제 그게 나왔다 해가지고 형 그 매콤하다 했잖아요. 매워, 너무 매워. 어, 그래서 오, 맛있겠다 마, 먹어 시켰는데 오 진짜 맛있었어요. 오징어 맛있었습니다. 치어 제 맛있어. 계속 돌고 돌아서 있을 거면 딱 있어. 되게 컴팩트. 그 컴팩트함의 그 맛이 있어. 뭐 이것저것 뭐 요소를 섞은 거 없는 진짜 그 본연의 오리지널. 아, 나 그거 먹고 싶다. 형 그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이제 요리하기 귀찮으신 날 있잖아요. 그날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서 주는 그런 음식 형 집은 뭐였어요? 약간 우리 집 항상 일요일 아침에 엄마가 아, 그 토스트 식빵 아. 그거 형이 좋아했다는 거. 그 뭐지? 잘 알지. 계란 옷 입혀가지고 부친 다음에 그게 야, 그걸 기다렸다면서요? 설탕을 뿌려줬는데 엄마 설탕 별로 안 좋아해. 설탕 내가 설탕 먹는 걸 안 좋아해. 아하. 그래서 원래였으면 이렇게 하나 쌓고 뿌리고 하나 쌓고 뿌리고 되는데 우리 엄마 안 그래. 그냥 다 쌓은 다음에 이렇게 뿌려. 그래서 아, 안에 안쪽에 안 뿌려겠구나. 그래서 맨 위에랑 맨 밑에만 설탕이 거의 많이 들어있어서 맨 위에랑 맨 밑에를 음미해야 돼.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글씨 쓰면 이렇게 부러졌을 거 아니야? 흩어졌을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찍어 먹어야 돼. 그래서 다는 못 먹어. 아, 그걸 이제 프렌치 토스트라고 하는구나. 프렌치 토스트. 아, 맛있었겠다. 맛있었어. 저희 어머니는 저희는 이제 김장을 이제 저희가 하니까 할머니 집에서 외할머니 집에서 김장을 하는데 이제 김치가 이제 저희도 되게 묵은 김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거 이제 몇 줄 해가지고 김밥에 이렇게 싸서 먹거든요. 통김밥으로 먹어요 무조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김밥 이렇게 뜯어 먹었어요. 되게 그게 먹고 싶네요 갑자기. 맛있어. 우성이네 김치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저 김치 진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뿌듯했어.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뿌듯했어요. 가자 이제. 비행기 시간 다 됐다. 그럼 저희 이제 신원이랑 이동해야 돼가지고. 와, 오늘 라디오 진짜 재밌겠다. 무슨 오늘 음식 얘기만 계속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오늘이 수요일? 오늘 주말 토요일이네. 아, 토요일. 와, 진짜 재밌겠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팬밤라 들으시러 가실까요? 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즐거운 주말 팬밤라와 함께하세요. 바이바이. 안녕.
주말에도 나오시죠 팬밤랑. 팬밤 팬밤라의 꽃 원 플러스 원. 팬밤라에서 나중에 먹방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제가 너무 주제 나오나요? 내 먹는 소리 누구에게 들리고 싶지 않아. 알겠습니다. 아 그럼 소리 끄고 음소거 하고 잠깐이라도 그 타이밍 있잖아요. 나 그때 자는 것도 보여주는데. 어 그럼 다음에 먹는 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알 수 없는. 아직 그거 아직 아니야. 아직 내일 안 됐어. 아직 알겠어. 바이바이. 안녕.